어느 날 아름다운 낭자가 달달 박박이 살고 있는 곳에 찾아왔다. 스님, 날이 저물어서 그런데 하룻밤만 묵어가도 될까요? 이곳은 수행하는 곳이라 아니 되겠습니다. 달달박은 수행을 내세워 낭자의 뜻을 거절했다. 반면 노일부득은 중생을 돕는 것 역시 수행의 하나로 여기고 낭자를 묻게 했다. 스님, 목욕물 좀 받아주시겠어요? 목욕을 끝낸 낭자는 자신이 목욕한 물에 노일부득이 목욕하길 청하는데, 스님, 이 물로 스님도 목욕하시지요. 잠시 놀랐지만 낭자의 권유로 그 물로 목욕을 한 노일부득. 다음 날 노일부득을 찾아간 달달박박은 깜짝 놀라게 된다. 수행에 방해가 됐을 거라는 예상과 달리 노일부득은 미륵불이 돼 있었기 때문이다. 달달박박이 아니라 노일부득이 먼저 부처가 됐습니다. 소승의 깨달음은 욕망을 무조건 없애려고 합니다. 그러나 대승의 깨달음은 욕망을 사다리로 삼습니다. 세치는 불성론에서 지혜로 말미암아 열반을 버리지 않고 자비로 말미암아 생사를 버리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지혜가 있으면 이 욕망의 허상을 아니면 추악한 모습을 우리는 직시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욕망을 초탈해서 열반에 이르고자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비가 있기 때문에 지금 죽어가는 중생들, 사라져가는 중생들, 이들에 대해서 자비심을 갖기 때문에 이 중생들의 욕망과 우린 더불어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원효는 진속불이를 말합니다. 즉 부처와 중생이 하나가 아니다. 내가 설사 수행정진을 해서 부처가 됐다고 하더라도 고통받는 중생이 있는 한 나는 아직 부처가 아니다. 그 고통받는 중생을 내가 깨닫게 할 때, 그를 부처로 만들 때, 그를 진정으로 자유롭고 행복하게 만들 때 그 순간에 내가 부처가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유마경에서는 중생이 아프면 보살도 아프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원효의 화쟁 사상의 핵심은 일체의 차별을 없애고 자비의 마음을 얻어 중생을 풍요롭게 하는 것이다. 원효는 이를 위해 진리의 세계와 세속의 일이 둘이 아니라 하나라고 말한다. 바로 진속불이이다. 중생과 깨달은 자도 별개의 존재가 아니니 먼저 깨달은 자가 자비를 베풀어 중생의 고통을 없애줘야 한다는 것. 바로 자비의 실천을 강조했다. 자, 저는 지금 이 시대를 빈틈이 사라진 시대라고 봅니다. 도가에서는 무의자연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무의를 영어로 번역할 때도 non-doing, non-action이라고 번역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무의라는 것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허를 만드는 거다. 즉 빈틈을 만드는 것이다. 이게 무슨 뜻이냐? 제가 대학 다닐 때만 해도 안양천에 버들치가 살았습니다. 지금 구로공단역 근처에요. 그래서 지금 보라매 공원 위쪽에 가서 버들치를 잡고 또 냇물이 맑아서 이 냇물에 이렇게 박혀있는 모래 속에 박혀있는 말조개를 주운 적도 있습니다. 그때도 공장이 많았어요. 그때는 또 환경법이라는 게 없어서 사람들도 폐수를 막 버렸어요. 근데 어떻게 버들치가 거기 살았을까요? 물은 흐르는 한 맑음을 유지합니다. 물은 흐르면서 이온작용이나 미생물의 활동이나 식물의 흡수에 의해서 자연 정화가 일어납니다. 안양천의 정화력이 10톤이었다면, 그런데 폐수가 9톤이 버려졌다면 거기 1톤의 비어둠이 있게 됩니다. 그 비어둠 때문에 안양천은 폐수를 버리더라도 늘 맑게 유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비어둠이 사라져서 10톤에서 몇 미리그램이라도 더 물이 폐수가 는다면 안양천은 급속도로 오염되고 그것이 지금의 모습입니다.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우리나라의 가장 아름다운 풍습 가운데 하나가 까치밥이나 개다리 소반이라고 봅니다.
굶어 죽는 그런 상황에서도 까치를 위해서 맨 꼭대기에, 나무 꼭대기에 있는 열매를 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가난해도 게다리 소반이란 것을 대문 가까운 곳에 걸어놨다가 거지가 오면 밥상을 차려줬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복지수준 하나도 없고 되어 있지 않고 또 세계 102 바깥의 경제국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가난했지만 행복했다. 거기에는 어떤 공동체 미덕이 있었다. 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비어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제 그 비어둠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럼 이 비어둠이 사라진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욕망을 억압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저항을 해서 순수 욕망을 추구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탐욕 때문에 불평등이라든지 환경 파괴가 지금 인류를 멸망할 수도 있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탐욕이란 것에 대해서도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나 혼자만일 때 나는 존재의 회복을 추구하면 됩니다. 나 혼자만일 때 욕망을 달성하는 것들이 기쁨입니다. 그러나 그 기쁨은 찰나의 순간에 지나갑니다. 인지과학자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기쁨이란 것을 왜 느끼냐? 바로 머릿속에 있는 두뇌 신경세포에서 도파민이나 옥시토신을 배출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배출되는 한에서만 우리는 기쁜 것이죠. 그럼 우리가 오랜 동안 기쁠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가 사회적 존재라는 것을 자각하는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 600만 년입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에 인간은 불가에 모이게 되고 불가에 모인 사람을 바탕으로 해서 사회를 형성하게 됐습니다. 제가 예전에 사냥을 나가서 한 달에 사슴을 3마리 잡았다. 근데 10명이 짝을 지어서 갔더니 40마리 잡았다. 그러면 N분의 1로 나눠도 저한테 4마리의 혜택이 오죠. 인간은 어떤 이기적인 목적과 이타적인 협력이 서로 충돌하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사회를 형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우리가 농경혁명이 일어난 건 만년 조금 넘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수렵 채취 사회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수렵 채취 사회에 대해서 조사를 한 인류학자들은 말합니다. 사냥이 이루어졌을 때 그 사냥을 했던 1등 공신은 무엇을 했겠어요? 또 바꿔서 질문을 드리면 사냥감을 획득했을 때 그 분배는 어떻게 이루어졌겠습니까? 누구에게 가장 먼저 줬겠습니까? 사냥을 하는데 1등 공신은 방에 처박혀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왜? 분배를 하면서 자기에게 특혜를 줄까 봐. 그럼 나머지 그 사냥감을 어떻게 했을까요? 우선 어린이와 여자와 노인과 병든 사람에게 먼저 분배를 했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나도 사냥을 가서 만약 죽는다면 저런 체계가 남아있는 한 내 가족은 보호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그들이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인간의 진화가 우리 몸에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두뇌를 보면 감각신경세포, 또 운동신경세포, 또 연합신경세포가 있지만 거울신경세포체계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울신경세포체계를 통해서 우리는 타자의 고통에 대해서 공감하고 모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나 혼자 좋은 일이 있으면 기쁘지만 우리가 기쁨을 같이 하면 배가가 된다고 왜 그래요? 자, 제가 어떤 사람을 도와줬어요. 그러면 인지과학자들은 뭐라고 말해요? 그 도움을 받는 순간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이 뇌에서 어떤 물질이 나와서 그 사람의 고통을 줄여둔다고 합니다. 더 나가서는 기쁘게 한다고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암과 같은 병을 이길 수 있는 면역작용도 한다고 합니다. 그것은 도움을 주는 사람한테도 같이 작용한다고 봅니다. 그러면 내가 누굴 도와주면 그 사람 또 저를 돕겠죠.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어떻게 돼요?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면서 끊임없이 서로를 기쁘게 하고 서로 두뇌 속에서 그 기쁘게 하는
옥시토신이나 도파민이 나오게 하고 그 옥시토신과 도파민이 그 두 사람을 건강하게 하고 또 행복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순수 욕망은 추구해야 되지만 탐욕에 대해서는 이제 자발적 절제를 해야 됩니다. 더구나 지구에 여분이 없습니다. 지금 생명체 가운데 40%가 멸종위기에 있습니다. 화석연료도 80년 정도 쓰면 고갈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타인을 위해서 나의 탐욕을 자발적으로 절제하는 데서 행복을 느끼는 것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가 사회적 존재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모두를 위한 행복을 찾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세계 차원에서는 작년에 유엔이 총회에서 지속 가능 발전의 목표를 17개 전략으로 요약을 했고 합의를 받습니다. 그것을 이제 국가와 개인이 추구해야 됩니다. 이 나라에서는 이제 헬조선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해야 됩니다. 정의롭고 평화로운 생태복지국가를 우리가 세우는데 같이 동참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나라의 GDP가 얼마고 이 나라의 무역량이 얼마고 이거보다는 이 나라에 얼마나 많은 숲이 조성되어 있고 한강에 얼마나 많은 물고기가 올라오는지 그걸 따지는 것으로 우리는 전환을 해야 됩니다. GDP보다는 국민의 행복이 얼마만큼 되는지 경쟁보다는 협력을 개발보다 공존을 우리는 추구해야 됩니다. 그럴 때 모두가 행복하고 그 모두의 행복을 통해서 나 또한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 갈 수 있고 우리는 그 속에서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동...